이 문재인 정권 자기 편의 집권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는 노골적으로 반란 반역 망국하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낼 때까지 우리는 대응 당진하는 거 이게 바로 정미영 대표가 우리에게 남긴 관대하라 그 의미 아니에요? 관대하라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관대하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고 적에게는 단호한 걸 그걸 관대하고 우리는 저 문재인 망국 정권 여기서 단호하게 싸우고 싸울수록 동지들의 잘못이 눈에 잘 안 보이게 되었어요. 저하고 싸우지 않으면 동지들의 잘못이 크게 보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정미영 대표께서 남긴 두 가지 뜻 끝까지 싸우라 그리고 동지들에게는 관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오늘 분위기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업기를 든 정상인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정미영 대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애도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저거 몰아내야 된다는 각오가 더 단단하게 됐죠. 우리는 그 정미영 대표 뜻대로 문재인 보세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국방 약화를 지금 시키면 되나요? 경제를 말아먹으면 되나요? 복지를 파괴하면 되나요? 20대, 30대, 40대 직업을 없애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면 되나요? 문재인은 만국입니다. 정미영 대표가 타도하고 싶었던 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지사파 정권 김정은의 악재 정권 여러분 반드시 작은 시인 내 파도를 해야 진정한 평화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회복될 겁니다. 정미영 대표 가도 우리는 뜻을 받들어 꿋꿋하게 태극기 대표를 태극기 집회를 계속하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날 정미영 대표는 인생이 짧은지 긴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소명과 운명을 그때 다 하는 겁니다. 아직은 미완의 소명, 미완의 운명 아니에요? 정미영 대표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저 문재인 재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저 정상적 국가면은 군인과 경찰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기무사 노동자만 된다는 거야 문재인 같은 폭동하면은 군인과 경찰이 저런 것들 끌어내서 강원에서 저거가 나라는지 잘못이지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문재인처럼 사기자를 치고 우리가 언제 노회찬처럼 사기자를 치고 우리가 언제 문정인이 김종서처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언제 미친 조선놈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 수좌익 수군꼴통 문재인 광화문에서 민노총이 만든 단두대로 여러분 철근을 할 때까지 정미영 대표의 기운을 받아 오늘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붕괴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오늘처럼 비가 갑자기 세게 오고 천둥 세게 치는 거 봤나요? 땅과 하늘이 정미영 대표 우리에게 철집을 가하듯이 펑펑하고 여러분 비도 많이 오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문재인 끌어낼 때까지 태극기 들고 열심히 진진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정미영 대표에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진정한 애도이고 정미영 대표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닌가 요즘 보니까 정미영 대표 때 살아계실 때 분노보다 요즘 분노가 더 됩니다 저 문재인이 내놓고 간첩질 한 거 아니에요 내놓고 김정은 앞장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노회철이 같은 이들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장을 한단 말입니까? 국회! 저렇게 국회 세금을 다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갈수록 정미영 대표가 우리에게 답했던 바 나를 갈수록 우리도 목숨 바쳐 빗대면에 줄기차게 저 국회에 없애고 법원에 판사 새끼들 오늘 대부분 보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8월 6일
내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안 듣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회할 때마다 기자들 보고 가짜 뉴스맨 만들어내는 사기꾼이라고 욕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자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새끼들 또 태극 기쁨으로 많이 받아주고 있대. 정미용 대표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혁명을 완수했다. 거짓과 폭력, 독재와 반역, 반란과 망국을 몰아